방폭됐어. 야, 몇 번. 내 토크 왜 이래? 벗어나서 올라가야 되나? 방폭됐네요. 지금 약간 불안불안한데. 약간 이게 통신신호가 바뀐 건가 봐. 뭐냐, 여기가 약간 그 신호, 약간 복잡해요, 행정적으로. 서울하고 하남하고 경기광주하고 겹쳐 있어요. 그래서 좀 신호가 좀 불안불안할 거예요. 이럴 땐 차라리 높은 데로 올라가야 핸드폰이 잘 터지겠지. 의자가 보인다. 잠깐만요. 아, 이게 신호가 왜 이래? 잠깐. 신호 정비 때문이에요. 내가 힘들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. 걷기 29분이 자동으로 기록됐습니다. 힘내세요. 이거 알림하스. 이거 알림 왔어요. 걷기 29분 기록됐다고 힘내래. 생각보다 방송 안 했다는 거다. 가방 매는 자세 고치는 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앉아주는 데가 있으면 좀 좋기는 해요. 내가 절대로 숨차서 앉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.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진짜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산은 안 쉬고 그냥 올라갔지. 아, 옛날이요. 하지만 그거는 제가 체력이 쌩쌩한 중학생 시절의 일이고요. 중학교 때는 내가 체력이 짱짱했지. 하지만 몸이 안 좋아지고 나서는, 부상을 당하고 나서는 이젠 버거워. 와. 중턱에서 방폭이 되는 바람에 계단으로 갈게요. 길이 좀 살짝 넓어서 자세 가다듬는 거 몇 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. 무슨 아니, 나 그 드립은 하지 말자. 그 드립은 욕먹을 수도 있어. 여러분, 또 이렇게 올라가야 돼. 야, 차라리 펌프 방송을 할래. 행운님이 남한산성 어떻게 갔는지는 내가 나중에 뭐 유튜브 가면 나오겠죠. 내가 알기로 행운님이 베비인가? 베비들은 다시 보기가 영구저장인데 대견쌤도 아마 뭐 어디 뭐 명소 구경 가는 거 방송 많이 하시죠. 근데 대견쌤은 명소 구경은 보통 먹방이야.
막 양평군의 그 두물머리인가 거기 자주 가시더라고요. 그리고 단골 게스트 중 한 분이 주치쌤.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치쌤인지 알고 지냈었으니까. 지금 내려오는 분이 있어서 길 비켜준다고 잠깐 옆에 있는 거지 숨차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.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. 걸어가는 소리 아까 들리셨죠? 아, 머리카락은. 아, 이따 끝나면 머리나 하러 갈까? 여기, 저기, 이따 남문으로 내려가면 성남피인데, 머리하러 나 분당 가잖아요. 모란역으로 해서 분당선 타고 가면 되는데. 여기, 어이, 이거 누가 일하는 거야? 뭐, 어떤 육종한 분이 여기 위에서 훅 해가지고 이거 나무 부러진 건가? 저기, 이거, 여기 경기광주시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? 하남시인가? 좀 신경 좀 써주세요. 보실진 모르겠지만, 안 보시겠지. 높으신 분들이 아프리카 TV를 보나? 유튜브도 안 볼 텐데. 어머, 어머, 어머. 이거 뭐야. 여러분은 지금 도립공원의 실사판 관리 상황을 보고 계세요. 갑자기 지금 뉴스 보도로 바뀌었어. 아나운서 톤 해볼까요?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남한, 저는 남한산성에 나와 있는 김대기 기자. 김대기 기자. 아니, 나 눈이 안 내려서 그 드립은 안 되겠구나. 하여간 이게 국립공원하고 도립공원하고 너무 차별된다. 아, 근데 국립공원으로 바뀌면 좀 불편한 건 있어요. 국립공원은 입장료가 있어. 국립공원은 입장료 내야 돼요. 그 가장 최근에, 그러니까 무등산하고 태백산이 국립공원 됐잖아요. 제가 교육방송 중에 국립공원 얘기했죠. 국립공원은요, 기본 입장료가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분명 이거, 그러니까 도립공원 관리는 보통 그 도의 자산이나 시의 자산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.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경기광주시와 하남시, 경기광주시청과 하남시청의 공무원들은 네, 참고해주세요. 어차피 성남시는 홍보 담당이니까. 분명 능선길일 텐데 이렇게 힘드네. 보통 등산하는 길은 능선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제 좀 약간 평지네. 인간극장 찍는 것도 아니고 나비다 찍는 것도 아니고. 아, 맞다, 나비다 그거 까루님이 하시잖아요. 근데 촬영 그거 나는 언제쯤 나올까? 나비다 정 그 베비 파비들 중에 찍을 사람 없으면 그 까르님 한번 뵌 적은 있는데, 내가 공식 방송에서
그 대균쌤 공식 방송 때 그때 까룬님 오셨거든요. 그래서 아 그때 얘기 좀 해줄걸. 나비다 좀 출연 좀 하면서 오 방금 계단 좀 위험했어요. 저는 방송에 있어서 안전을 중요시하는 BJ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는 화면을 보지는